미국 SEC가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유령 주주를 가려내겠다는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공시를 강화했을까요? 역시 문제의 본질은 파생상품에 있었습니다. 보통 주식을 매수하면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주식을 사게 되면 누가 진짜 보유자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서 역할을 하는 게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 계약을 통해 우회 투자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는 내가 보유자인데 내가 아닌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분은 미국 SEC 회장 게리 겐슬러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두 가지 큰 사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게임스톱입니다. 잘 알려져 있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잡아먹었던 사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아케고스 캐피털 사례인데 게임스톱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케고스 캐피털에서 발생한 문제는 공매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직 한국에서 개선되지 않은 문제죠. 그동안 금융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공매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었습니다. 최근엔 업팅룰에 대한 정보도 나오죠. 그런데 하나 공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의 주체입니다. 공매도가 있는 것은 알지만 누가 공매도를 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세력은 여기 아케고스 캐피털 사례에서 등장하는 바로 TRS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보유자인지 알 수 없으니까 유령 주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상장사 공매도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압력을 받고 있네요. 공매도에 대해 많이 공개되는 듯 하지만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럼 아케고스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매수를 했죠. 그런데 몰래 매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가 생기면 레버리지를 쓰는 경우죠. 감당할 수 없는 대규모 차입을 통해 매수를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아케고스 사태는 두 가지 핵심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차입과 TRS입니다. 아케고스는 대규모 차입을 통해 몰래 비아콘 CBS와 디스커버리, 바이두 등의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올랐다면 엄청 큰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준 대형 금융기관들이 반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아케고스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전부 못 돌려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크레디트 스위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아케고스가 여러 대형 투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했는데도 외부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TRS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소유자와 수익자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RS 계약에 대해 미국 SEC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TRS도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TRS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은 이제 진짜 흑막이 누구인지 공개된다는 뜻입니다. 아케고스는 매수 포지션이었지만 TRS는 공매도가 자주 이용합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잘 사용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SEC가 검토하는 공시 대상에는 파생상품뿐만 아니라 공매도 포지션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공매도 포지션도 공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면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아니 미국도 공매도 포지션 공개하는데 한국은 왜 안 하나요? 누군가는 미국이 한다고 한국도 해야 하나요? 라고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반박 논리는 TRS에 대한 느슨한 규제가 아케고스발 대규모 손실을 불러일으켰는데 한국에서 안 일어나라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예방해서 나쁠 건 없죠. 또 하나는 주식 매수와 TRS 매수는 결국 같은 수량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임에도 일반적인 주식 매수는 포지션이 공개되고 TRS 매수는 포지션이 공개되지 않는 건 이상하다는 게 두 번째입니다. 본질적으로 둘 다 주식을 보유하는 건 맞는데 TRS 매수는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우회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케고스가 대량으로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던 것이고 결국 대규모 손실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냥 주식을 매수했다면 바로 시장에서는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대량으로 차입해서 대량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걸 보면 딱 봐도 위태위태하죠. 그런데 이게 TRS 계약으로 위장하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마치 호수 위의 오리처럼 평온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터지니까 심각했던 걸 알게 된 것이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현재 파생상품과 공매도 포지션을 공시에 포함하고 공시 주기도 3개월보다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이 공개되고 공시 주기도 빨라지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예를 들어 포지션이 공개되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안에 이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시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케고스는 어떻게 공시 규정을 빠져나갔을까요? TRS는 총 수익 스와프라는 뜻입니다. 공시 의무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수익자와 보유자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케고스는 헤지 펀드였는데요. 투자은행이랑 TRS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은행이 사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주식을 사는 건데 이럴 경우 보유자는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아니라 투자은행입니다. 그런데 계약에 따라 수익과 손실은 헤지펀드가 가져가는 것이 TRS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내 포지션을 숨기고 싶은데 투자은행이 대신 사줘라. 대신에 손익은 내가 정산해줄게 하는 게 TRS 계약인 겁니다. 보유자는 투자은행이니까 헤지펀드 아케고스가 공시할 의무는 없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아케고스는 하나도 아니고 여러 은행과 TRS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대규모 투자를 했던 것이죠. 비아콤 CBS에만 100억 달러가량 투자했습니다. 100억 달러는 하나로 약 11조 원입니다. 엄청난 포지션이죠. 1%만 올라도 1천억 원이고 10%가 오르면 1조 원입니다. 하루에 몇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입니다. 아케고스 입장에서는 인생 베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인생이 아이러니한 게 인생 베팅하면 꼭 망하죠. 소액을 들어가면 상한가에다가 쭉쭉 장대양봉이 나오는데 꼭 크게 들어가면 위태위태하다가 주가가 밑으로 갑니다. 아케고스가 비아콘 CBS에 11조 원 인생 베팅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이 비아콘 CBS 주가가 급락했던 겁니다. 3월 23일에 윗꼬리가 살짝 달리기 시작하더니 다음날 3월 24일부터 장대음봉으로 계속 주가가 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100달러였던 주가가 순식간에 50달러까지 떨어져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당연히 대규모 차입을 해서 100억 달러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헤지펀드 아케고스는 버틸 수가 없었겠죠. 마진콜을 채우지 못해 반대 매매가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아케고스뿐만 아니라 돈을 빌려준 대형 투자은행들도 함께 손실을 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TRS 계약도 공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여기에 헤지펀드들은 반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하면 비판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임스톱 사태 때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던 헤지펀드의 수장들을 위협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면 공매도를 치는데 부담스러울 것이고 정말로 공매도를 쳐야 하는 기업들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방망 경영이나 사기를 저지르는 기업들을 단죄하는 역할을 공매도가 했는데 그 역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비아콘 CBS는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났어도 시가총액이 약 25조 원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미디어 기업인데요. 비아컴은 Video and Audio Communications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헤지펀드 아케고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규모 차입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포지션을 구축한 데다가 TRS 계약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숨겼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손실이 터지고 나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미국 SEC가 공시 규정을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하면 파생상품과 공매도 포지션이 공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하면 한국도 따라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